마음으로써 그 각도를 입증했다. F-14에서 비비치제나 비중은 35%. 그중 윗박스는 전체가 다듬으로 만들어졌으니 알루미늄 기권이 나머지 기체의 약 40%를 차지했고 기타 붕소가 1%지만 강철은 약 18% 정도였다. 티타늄이 많이 사용된 까닭에 F-14의 무게는 F-111에 비해 약 1,800kg이나 가벼워졌다. 깔끔하게 다듬어진 기체로 인해 추격대의 중량비가 늘어났고 이는 기체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 추격대 중량비는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추력을 역시 파운드로 측정된 기체의 무게로 나누어 두게 된다. 이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도 향상되는 것이다. 이상적인 추격대 중량비를 도출하기 위해 구로먼사의 엔지니어들은 철저한 실험을 거듭했다.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후퇴의 테스트였다. 구출 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엔지니어들은 조금